들어주세요. 고개를 좀 떨구고 있는데요. 지금 어때요, 심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창녕 제1고 최후의 1인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 왜요? 아니.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주목받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주목받는 게? 예. 자, 골든벨 역사상 주목받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최후의 1인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가장 마음 졸일 분이 누구실까요? 담임 선생님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요? 담임 선생님 어떤 분이신가요? 예. 성함이요? 예, 김광현 선생님. 정규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성장 과정에서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급 반장으로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체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착하고 성실한 그런 학생입니다. 김정규, 화이팅!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라고 주장하는 이 곡선. 정답은 필립스입니다. GS칼텍스재단에서 골든북 도서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식 실크로드 대장경 참여 기회, 한서대학교 어학원에서 어학연습 및 문화체험 기회, 극동대학교에서 LED TV를 학교에 드립니다. 골드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삼성카드에서 장학금을 드립니다. 학교 최후의 1위는 3학년 김정규 학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소감 오늘 어떤가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 게 제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하고 예, 친구들하고 후배님들이 응원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와, 겸손해요. 그래도 이번에는 말을 길게 했어요. 자, 우리 과묵한 정규 학생 장래 희망이 뭐예요? 군인입니다. 군인이요? 좋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늠름하고 멋있고 그리고 약간은 과묵한 군인이 될 것 같네요. 자, 김정규 학생에게 꽃다발과 상패를 전달해 주세요. 네, 우리 두 학생도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름다운 도전이죠. 창녕의 창녕 제1고등학교의 도전 골든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